아, 민지롱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소장님 책 지금 소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되고 또 네. 저자의 의도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좀 예. 간단하게 소개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유튜브 마케팅 혁명이라는 책은요. 네네. 제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개인사업가, 중소기업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교본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일단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크리에이터랑은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지향하는 사람들보다는 예.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 또는 특별 예.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많은 유튜브에 관련된 책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거와 차별점도 물론 예, 유튜브의 기본적인 방향 플러스 그 예. 위에다가 이제 마케팅을 이제 플러스 이제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 크리에이터들도 아직 그 유튜브의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네네, 그렇죠. 그런 걸 솔직히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크리에이터들도 이 책을 보면 좋지만 저는 소상공인에게 더욱 특화시켜서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소장님 책을 쭉 읽으면서 네. 뭐 그런데 일반 유튜브들도 거기에 대한 사장인가요? 그런 내용들, 네. 키워드 검색 부분이라든지 네. 전체 체크리스트라든지 네. 또 일본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졌던 부분들은 네. 뭐 누가 봐도 다 괜찮겠던데요? 그렇죠. 네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을 해주고 계셔서 그렇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네네. 그게 기본적인 유튜브에 관련된 정보 플러스 이제 네. 소상공인 또는 마케팅에 대한 그 네. 최초의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도 스가야 씨가 일본 1인자거든요. 스가야 네. 씨가요. 네네네. 유튜브 컨설턴트. 근데 그분도 일본에서는 독자적으로 예,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네.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어떤 본인만의 스가야식의 유튜브 혁명을 만든 건데 저는 스가야시 그 유튜브 그 플러스 네네. 저만의 어떤 독자적인 네 그렇죠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요 네네.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제일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네네.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또 소상공인들 또는 유튜버 네.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소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